오늘 영상은 최대한 짜지지 않게 해야겠다. 우리 영상 총리 한 명 영상으로 공부한다고 하니까 감동감. 자,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단 고난도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0부터 한번 가만. 저는요 없어요? 2번 3번 10번, 11번, 13번, 15번, 19번 그리고 저번에 기본의 18번 개념의 18번. 아, 개념 18번? 네. 그럼 개념 18번 이건 오답인 거예요. 오답 뭐라고 할게요? 18번 사실 저번 거는 바로 페이지 18번 말하는 거 같아요. 네. 40페이지. 자, 18번 먼저 갔다 가겠습니다. 아, 내 운동화를 신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키가 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디까지요? 8단원까지. 6, 7판이에요? 아닌가? 저건 일단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죠. 그럼 6, 7판인가? 그거는 지금 4, 5단원이라고 제가 잘못을 보고. 여러분들 어쨌든 배운 데서 그걸 누가 몰라 해요.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자, 봅시다. 다음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식을 풀어달라, 이게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주자면 여기 있는 식을 변형시키기 전에 내가 구하려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이 식을 변형시키기 전에 항상 내가 구하려는 게 어떤 식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먼저 만지기보다는 내가 구하려는 여기의 식을 항상 먼저 만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 통분을 한번 해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1, 이놈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뭐란 얘기야? 내가 구하려는 건 그냥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걸 찾는 다음에 이제 답은 나온다는 거야. 이걸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위의 식에서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이 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제곱을 해야겠네. 제곱,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자, 일단 제곱을 해보면 1 더하기 2SC가 S제곱 C제곱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는 S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SC에 대한 2차 식이고, SC를 뭐 X라고 보기 좋게 치환을 해버리면 이러한 2차 식이 되어버리고, X는 1 뿔만 루트 이 기간 다르다. 됐나요? 근데 이 X가 뭐란 얘기야? SC란 얘기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SC가 뭐래? 음수래, 음수. 그러면 이 SC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답이 되겠고, 여기다가 1 루트 2를 대입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왜 통과한 것 같은데? 저번 주 어떻게? 아니 저번 주. 자, 이거부터 갑니다. 지울게요, 이거. 일단 9단원, 10단원 기본 문제 막 했던 거 있으면 다 잘라서 채취할게요. 얘들아,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형태를 조금만 바꿔서 이놈의 서로 다른 동경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지원아. 네. 이런 식의 서로 다른 동경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네, 얘네에 대한 조건을 써주세요. N은 정수.
회가 몇 개 나온 거야? 네 개. N 개? 네 개. 답은 한 개예요. 왜냐면 0을 대입하면 30도라는 애고 1을 대입하면 또 30도지.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라는 얘기. 2를 대입하면 두 바퀴 돈 다음에 30도라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이걸 내가 N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 얘는 동경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금만 바꿔볼게요. 얘를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하면 얘는 동경이 어떤 몇 개가 나올까? 유진 초이. 우와 반팔 뭐야? 고민아 얘는 동경이 몇 개 나올까? 얘는 몇 개? 두 개. 두 개가 답이에요. 1 대입하는 거랑 2 대입하는 거랑 동경이 변하지. 근데 3을 대입하면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얘가 360도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똑같은 애가 나올 거야. 근데 얘가 360도가 되는 애가 N이 2일 때야, 2일 때. 맞아요? 그럼 N이 3일 때는 뭐 N이 1일 때랑 똑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나 얘는 동경이 몇 개가 나올까? 서로 다른 동경. 몇 개 나올까요? 12개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가 360도를 채워주는 것만큼 나오는 거야. 얘네가. 이해돼요? 왜냐면 1부터 11까지 넣으면 계속 다른 동경 나와요. 근데 11을 넣으면 0을 넣은 거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11을 넣으면 0을 넣은 거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럼 13을 넣으면 1 넣은 거랑 똑같은 애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2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왜 먼저 풀었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다면 얘는 이제 어렵지 않아. 얘는 얘가 이제 360의 배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36이랑 17이라는 수는 서로소예요. 서로소. 그러면 얘는 360이 되기 위해서 이 n이라는 게 36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17하고 36이라는 수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6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2면 됐어요. 여기는 36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12면 됐어요. 근데 얘는 36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얘와 360이라는 거 서로 소기 때문에 36이 되는 거예요. 17과 36이 서로 소기. 응? 응? 뭐 하나 볼까요? 아, 36개. 네, 36개. 이런,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얘네가 언제 360의 배수가 되냐라는 거죠. 360이랑 서로, 아니 36이랑 서로 소는 무조건 36이에요. 아, 그렇죠. 41쪽이죠?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경의 위치가 어떨 때 뭐 그 각을 구하라 라고 나왔다면 그게 이제 4번 같은 얘기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각을 먼저 줄 테니 이놈들이 동경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얘기거든. 사실 얘가 더 쉬운 문제예요.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 자, 혹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5분의 13파이 크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를 아무리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일단 여기는 2파이를 빼버리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가 없겠지? 2파이를 뺀 5분의 3파이를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면 6파이를 더할게요. 6파이를. 그럼 6파이를 더하면 5분의 2파이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동경을 한번 그려보면, 자, 5분의 3파이는 108도예요. 108도. 자, 5분의 2파이는 몇 도죠? 72도 이렇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쪽이 5분의 2파이고 이쪽이 5분의 3파이라는 동경이 나오겠지. 근데 기억에서 X축 대칭이 달리네.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지. 그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 그릴 텐데 얘는 6분의 7파이 그냥 그리면 되고, 얘는 3분의 7파이 그리기보다는 얘를 3분의 파이라는 동경을 그려버리면 되겠죠. 이 파이를 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동경을 한번 그려보면, 자, 3분의 파이라는 놈은 60도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네. 맞아요? 그 다음 6분의 7파이라는 건 몇 도예요? 210도인가 210도? 자, 그럼 보면 여기가 60도야. 맞아요? 참, 내가 210도라는 거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180도 넘어간 다음에 30도만큼 더 넘어가야겠지. 맞나요? 여기가 이렇게 30도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10도, 여기가 30도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뭐래? y는 x의 대칭인가? 아니죠. y는 x의 대칭이려면 애초에 이렇게 동경이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y는 x라는 식선의 대칭이려면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야겠는데 얘는 애초에 아닌 거죠. 오케이? 틀렸고 디귿 갑니다. 디귿. 자, 그럼 여기다가는 4파이를 빼면 4분의 3파이를 그리면 되겠고, 여기다가는 4파이를 더할까? 2파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동경의 위치를 그려보면, 자, 일단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45도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45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라는 룸은 파이에서, 봐, 파이만큼 갔다가 4분의 파이만큼 덜 온 거지? 그치?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됐나요? 자, 그러면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랑 이렇게 더해진 얘는 180도니까 얘네가 일직선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디귿을 보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명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일직선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냥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겁니다. 오, 뭐야? 사인을 주는 거였는데? 10번 갈게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접점이 보인다면 접점을 이어서 항상 수직 표시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접점이 보인다면 접점을 이어서 수직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야, 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어야 되고, 선생님이 접점 보이면 수직 표시하고 항상 중심하고 중심까지도 연결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막혔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원에 대한 그 매너예요, 매너. 원에 대한 매너야. 이런 그림이 일단.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변해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단지를 말로 표현되고
여기도 반지름 R로 표현되겠네. 맞니? 그리고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이 1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친 건 여기를 놓쳤겠지. 이 그림을 안 그려버렸으면 놓치는 게 여기가 1-R로 표현된다. 왜? 여기 반지름이 1이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를 항상 먼저 하세요. 막힌 남은 건 상관없고 접점 보이면 접점을 꼭 이어보고 원의 중심하고 중심끼리 다 항상 연결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R이라는 걸 지금부터 세타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일단 각도가 세타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R이라는 걸 세타로 표현하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 나는 사인 세타라는 걸 활용하면 되겠지. 그럼 사인 세타는 1-R분의 R이라는 애가 되어버려요. 이제 R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R은 사인 세타분의 R 이런 식의 원형되고 양쪽에 1-R을 곱할게요. 1-R에 S는 R다. 그럼 넘어가고 R로 묶으면 1 더하기 S는 S 이렇게 되고 R은 1 더하기 S분의 쌤, 근데요, 원 중심에서 이게 왜? 이게 일자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쵸?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은데 한번 봅시다. 자, 궁금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중심이 있는 거랑 여기랑 여기 있는 게 일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는 궁금증이에요. 오케이? 왜 일자가 아닐까? 아, 왜 일자일까? 증명 어떻게 할까요? 자, 왜 일자냐면 내가 여기도 이렇게 큰 원이 존재했겠지. 그치? 작은 원이 이렇게 존재했겠죠? 그때 여기 있는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리면 얘는 큰 원과 작은 원에 대해서 공통 접선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도 수직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얘가 일자일 수밖에 없고 공통 접선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작은 원에도 접점, 큰 원에도 접점입니다. 일자가 되죠. 자,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평행사 개념이 있었고, 아, 얘가 마름모라고 줬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사각형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놈의 좌표를 줬네요. 좌표.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각을 물어봤어. 각. 자, 그럼 내가 이 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을 찾을 수 있는 건 특수각밖에 없어요. 정확한 각을 찾는 방법은. 그러면 특수각을 항상 어떻게 주냐면 길이비로 준다고, 길이비. 여기 1, 루트 3, 1하고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조금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이놈의 길이가 1이고 여기 이놈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얘기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얘는 내가 알고 있는 특수한 삼각형이다.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각도가 60도라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름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 있는 이 삼각형은 합동이겠지? 맞나요? 왜냐하면 여기 마주보는 각은 당연히 같고 변의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 하나의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야? 3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알파가 몇 도라는 얘기야? 30도가 되고요.
벨타라는 건 이 하나의 각도라는 거를 여기도 가지고 여기도 가지고 여기도 가지고 있지? 30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죠. 그렇죠? 그럼 여기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는 사실은 정삼각형이 되지. 전부 다 60도에. 그래서 여기 나머지에 있는 이 각은 60도다. 그럼 베타라는 각은 30도 더하기 30도 더하기 60도를 하니까 120도라는 걸 갖고 여러분들은 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120도를 갖는다.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120도는 90도 더하기 30도죠? 그쵸? 그럼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죠? 잠깐 딴 데 갔다 왔네요. 자 바뀌고 사인 30도로 바뀌고 이사분면이니까 음수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계산하는 답은? 위에 저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둘다 음수다. 둘다 음수다. 오케이 정답.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일단 둘다 음수다. 사인도 음수여야 하고 코사인도 음수여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래식 볼게요. 가래식은 사인 y 여기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유진아?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나왔어. 아 나를 미치 음수. 미치 음수. 미가 양수. 오케이 미가 양수인가요? 이걸 의미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진원아 얘는 x라는 각도가 몇 사분면이라는 걸 주는 건가?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응? 빨리 더 없어. 잠시만요. 아, 그 사사분면이면 코사인 양수잖아. 삼사분면이어야지. 이놈들아,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삼사분면이라는 걸 줄 거야. 다시 한번 기회. 자, 얘는 찾아볼게요.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 양수. 저게 사사분면. 오케이, 얘가 사사분면. 코사인이 양수인 거니까 얘는 y는 사사분면이다. 일단 이걸 체크하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이것을 풀어봐. 이거를 폴더를 안 써서 그런 거. 폴더 안 쓰고 쓰면 이렇게 표시가. 어쨌든, 잡읍시다.
자, 일단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달라는 게 문제인데 일단 이 식을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전혀? X.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X를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Y를 묶어보면 이렇게 되네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인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X는 3, 4분면이에요, 3, 4분면. 근데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그럼 X는 양수란 얘기일까, 음수란 얘기일까? X는 3, 4분면. 다시. 아, 운수. 자, 얘들아. 이걸 의미하는 거야, 저 범위는. 그치? 그러면 내가 동경을 그릴 때 0부터 파이까지라는 이런 x는 1, 4분면, 2, 4분면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라는 애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안 준 거야. 3, 4분면이면 0부터 2파이까지였으면 3, 4분면이면 양수가 맞아. 근데 지금은 3, 4분면 양수인 범위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이 음수 쪽이라는 거야. 음수 쪽.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x는 3, 4분면이라는 이분의 의미는 여기지 여기?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라는 얘기 2분의 파이까지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3, 4분면이라는 이게 x의 의미는 마이너스 파이보단 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단 작다 이걸 사실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 y가 4, 4분면에 있다는 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단 크고 0보다 작아야지 얘가 4, 4분면이다라는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X도 음수고 Y도 음수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둘 다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 다음 sin X는 음수죠? sin Y는 음수네, Y 4, 4분면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도 전체가 음수가 나오네? 그럼 음수하고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가 나온다. 오케이. 자, 일단 니은도 한번 가볼게요. 니은도 그러면 보니까 인수분해 이건 보여요? 이것도 x로 묶고 y로 묶으면 되지? 자, 바로 묶을게요. 묶으면 이런 형태가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이름은 아까 음수라는 거 체크했어요. 그 다음 코사인 x는 음수네. 맞아요? 그 다음 코사인 y는 양수네. 그럼 모르겠네.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야. 근데 코사인 y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잖아. 얘는 양수가 나오는지 무슨 나오는지 모르지. x, y 값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가 정답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렸던 거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른다 아니면 관리를 직접 찾아 넣으면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되는 x, y를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x. 이 범위에 존재하는 애 중에 뭐 작은 걸 찾고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어쨌든 얘는 그냥 틀렸다는 거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 틀린 게 명백하니까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인수분해 되나요? 되네요 자 x로 묶으면 sin x는 마이너스 코사인 y 마이너스 y로 묶으면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y 되고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네 자 여기 오른쪽 먼저 볼게요 sin x는 음수지? 얘는 음수야 자 cosine y는 양수지? 맞아요?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다라는 거 말고 자 그 다음 x-y 보면 x는 음수죠 y는 음수죠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봤더니 x는 이 범위에 들어있어 y는 이 범위에 들어있는 거야 자, 여기서 속습니다 여러분들 x는 그냥 음수다 y는 음수다라고 하면 이놈의 부호를 몰라요 하지만 범위까지 딱 살펴놓고 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봤자 양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음수다라는 거였어요
됐나요? 그리고 얘가 음수고 음수니까 그리고 과면 양수가 바뀐 겁니다. 답은 기억하고 있는 음수. 뺐는데 왜 양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범위에서 여기 범위를 뺐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빼면 네, x-y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숫자를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8보다 더 작은 애니까 범위 구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x-y를 구했을 때 최대값은 언제 최대야? 얘는 얘가 나오고 얘는 얘가 나올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0 최소값은 얘는 가장 작은 애가 나오고 얘는 0이 나오면 되겠네. 이놈의 범위 때문에 가 원래 그렇게 작으니까 그쵸 맞아요. 잘렸네. 하지만 우리 진행이는 제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볼게요. 15번 갑니다. 15번 자 일단 여기가 세타네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은 1이지? 맞아요? 그럼 난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좌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선의 발을 내려보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놈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부터 아마 막혔을 것 같은데 사인 세타랑 세타랑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얘를 받아들이냐면 사인 세타는 어떤 하나의 값이에요. 삼각계에 대한 값. 세타는 그치? 그럼 어떤 값하고 각을 비교하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네 3이라는 게 큰지 3도라는 게 큰지 알아? 모르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37도랑 100이라는 100cm다라는 걸 비교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못 푸냐면 얘를 각으로 바라봐서 못 푸는 거야. 각으로 바라봐서. 각으로 사실 안 바라볼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죠. r 세타. 그럼 여기 어떻게 표현돼? 세타라고 표현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타라는 게 각도만이 아니라 여기 이 놈의 길이 또한 세타가 될 수 있어. 부칫골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라는 걸 구하면 그럼 이 문제는 사인 세타랑 세타랑 비교하라는 얘기지? 근데 사인 세타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애고 세타는 이런 곡선이지. 그럼 당연히 뭐가 큰 거야? 세타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일자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이잖아. 그치? 당연히 세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어렵죠? 처음 보지 이런 거. 세타가 그럼 길이로 저기서는 길이로 봐야 그치 여기서는 길이로 그치. R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도가 아니라 라디안의 형태로 가면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면 자, 다음 미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더한 거랑 2분의 파이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라는 것도 내가 찾아보면 어디가 2분의 파이냐면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8이 되지. 그치? 전체 둘레가 2파인데 4분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8이야. 자, 그 다음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나는 여기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코사인이랑 코사인 세타랑 세타랑 더한 것보다는 이거 더 크겠지? 왜?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랑 얘랑 비교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여기를 이렇게 옮겨보면 당연히 보라색이 더 크겠지. 아니,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한번 더, 오케이, 앵콜? 자,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거 더하기 이거야. 오케이? 2분의 파이라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 4분원의 둘레가 있는 애들. 호익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세타라는 건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랑 얘랑 비교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로 옮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크다는 얘기야, 여기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값에 대한 이야기네요. 어떤 값과 어떤 값. 그러면 얘는 값이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그림으로 굳이 볼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놈과 이놈의 대수를 비교하라 라고 읽어보는 거예요. 대수를 비교하라. 그럼 대수 비교는 어떻게 한다? 항상 뺀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뺀다 하는데 내가 대수를 비교할 수 없겠지. 뭐 하고 싶은 거야? 제곱해서 배우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버리고 단 제곱해서 뺄 때는 두 수가 양수여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 사이즈 탄 양수야.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여기를 빼버리면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맞나요? 얘를 1-c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2c-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c-1의 제곱이 되라 친구. 됐나요? 뺐더니 얘는 항상 음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작다. 낯설죠? 이런 뿌리 낯설죠? 19번 맞나?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표시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세타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익숙한 거랑 익숙하지 않은 거랑의 차이니까 여기 길이가 세타로 표현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다 한 번쯤이라도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식을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심화받던 얘기를 아는데 기본받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식이 더 끄집어져 나오거든. 두 가지 식이 하나는 어떤 식이냐면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식이에요. 하나는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눌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알아. 이과는 무조건 하고요. 이런 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이게 뭐야?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코사인의 역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오, 이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코사인의 역수. 어떻게 부른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나 그 있는데. 유진이가 막 쉬는 거. 코시퀀스 아닌데, 뭐 있는데. 코시. 시퀀스 말 몰라요. 사코 코스 뭐 있는데. 시퀀스. 시퀀스. 아, 기사했어요. 지금 시트에 나오는. 아, 네 맞아요. 굉장히 후에 나와요, 후에.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여기서 그냥 시제곱 나누고 사인제곱 나누는 공식이 끝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사인제곱을 나누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1 더하기 사인제곱 세타분의 코사인제곱 세타는 사인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얘는 탄젠트를 역수하는 거지. 탄젠트 역수한 건 뭐라고 볼까요? 앞에다가 항상 콜을 붙이면 돼요. 콜을. 그럼 탄젠트에다가 콕 치면 뭐야? 코탄젠트. 탄젠트. 코탄젠트는. 자, 그럼 사인의 역수는 뭘까요? 앞에 콕 붙여요. 코사인이 이상하잖아. 코시퀀트. 코시퀀트라니. 그래서 코시퀀트는 S의 역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C, S의 역수. 사인의 역수다. 시퀀트는 코에다가 앞에 또 코를 붙이면 코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시퀀트. 자, 그러면 얘를 왜 얘기했냐면, 봅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시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여기 1이라는 걸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으로 바꿔야 되거든. 차이점을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는 무조건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여기 1이라는 걸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인이 넘어가면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내가 구하려는 건 탄젠트다라는 거지. 즉 10분의 S를 구하려는 거지. 10분의 S.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들아 잘 따라와봐. S를 내가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버리면 4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는 식에서 얘는 Y분의 X. Y분의 X를 구해주라는 식이에요. 어떻게 했죠? 얘를 Y제곱으로 나왔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라는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네 바로 쓸게요. 탄젠트 제곱세타 마이너스 3배 탄젠트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구하면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얘를 안 바꾸면 어떻게 푸냐는 거지. 얘를 이렇게 안 바꾸면 여기서 얘들 안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코사인 분의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봤다라는 거야. 3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제곱.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 있냐면 있다면은 아무렇지 않게 시제곱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1을 이렇게 쪼갠다라는 정도. 지금 탄젠트 응? 사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보세요.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중요해서 외우긴 해야 되는데 쓸 일이 없어서 외우라고 해놓자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고 사인으로 나누는 식 우리가 파생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나누기 중에서 이건 어떻게 쓸 일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들아
얘를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1등급이지 않나 싶어요. 어. 1이라는 걸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디 멋있는 줄 알아요? 저건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19번 같아요. 19번도 약간 비슷한 느낌. 다른 학원 다 온라인.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그렇다면서. 9시 컷 땅 합시다, 여러분. 지금 학원 끝나는 시간이 9시. 오늘 몇 단계 올릴지 결정하는 거 지금 났을 거예요. 내가 다음 주 그만 잠깐 조사해볼까? 다음 주 온라인 강의 할 사람. 아니, 많이 써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올 거야? 네. 자유롭게 하세요. 알겠죠? 오늘 아마 문자 나갈 텐데 온라인 강의 할 사람 온라인 강의 하고. 맞아요. 집중 많아. 얘들아 그러면 일단 나는 코사인이 사인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친구 있겠죠? 그다음 코사인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막 복잡한 애가 나오죠. 여기 넣어요. 초인이죠.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너는 초인이다. 아, 너는 것도 물론 맞긴 할 텐데, 답은 나올 텐데, 그건 약간 초인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식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사인 제곱이 코사인 된다라는 거 알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1이다라는 이식을 알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접근해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는 이걸 줬다는 얘기는 차수를 낮추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차수를. 차수를 다 낮춰보면 얘는 C4제곱 더하기 2배 C3제곱 더하기 3배 C제곱 더하기 C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추출? 차수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낮추는 거예요? 여기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차, 3차, 2차, 1차.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얘가 1인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그럼 봅시다. 근데 안 볼 것 같은데, 잘 됐고. 보면 나는 C제곱 더하기 C가 1인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이놈을 제곱을 해보면 C4제곱 더하기 BC3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는 나오죠. 그쵸? 그럼 뒤에는 뭐가 남아? 2배 C제곱 더하기 C. 답은? C제곱 더하기 C가 1이니까. 보이니까 하는 건데. 다 됐나요? C제곱 더하기 C를 활용하기 위해서 C제곱을 이렇게밖에 붙어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할 거는 여기에서 내가 이식을 활용한다라는 정도? 이식 열심히 활용하면 돼요. 열심히 활용할 때 C제곱이 1-C다라고 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 그렇게 차수를 계속 낮추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게 이렇게 하면 되고. 왜냐면 이식을 어쨌든 활용해야 되는데 얘가 복잡하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나올 리가 없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간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0분이에요? 10분이요.
10분이에요. 5시 10분. 맞아요. 5시 10분이에요. 5시에요. 19분. 제가 하려면 4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아, 절망적이야. 4시간은 어떻게 4시간밖에 기억이 마이너스 1인데. 되게 사실 중간까지 했는데 뭔가 꼬였어요. 중간까지 했다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중에. 우리 주택 솔직하니까 얘기하지 마. 자, 봅시다. 얘들아, 숫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포물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있대요. 그럼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겠지. 그 제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k라고 한 다음에 얘랑 얘가 접하네. 맞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판별식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고요. 양쪽에 4배를 하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마이너스 4k는 0이 되고, 그럼 판별식을 쓰면 4마이너스 12 더하기 16k가 0이 되어야 되고 16k는 8, k는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교점이 P라고 준대요. 교점. 오케이? 그럼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논과 이 원과의 교점이니까 여기 Y를 대입한 얘가 교점이 의미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3은 0. 양쪽에 4를 곱하면 8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얘는 수분해가
7 더하기 루트 7, 콤마.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그치? 그러면 y 좌표는 얘가 4분의 2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더하면 4분의 1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y 좌표가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x 좌표하고 y 좌표 구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랑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붙이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좌표를 왜 구했냐면 여기 있는 이 P의 좌표가 이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사인 계산은 어떻게 구해? I분의 Y 좌표. 맞아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I분의 X 좌표. 근데 R이 뭐야? 1.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X 좌표와 Y 좌표를 곱해주시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x 좌표하고 y 좌표 두 개를 곱하면 양쪽이 똑같은 애가 나오고 두 개 곱하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7, 16분의 마이너스 7, 8분의 순서 좀 알려주세요. 순서요? 네. 일단 접선구하고 네. 접선구하고 이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동과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 연립해서 교점구하고 교점. 아, 이게 접선구하는 거 K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랑 이랑 연립해서 접점구하는 거.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좀만 그럼 여기 그네 공식 집어치우고 이렇게 넓고 야 다시 해줄게. 자 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1분의 y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1분의 x겠지? 즉 어찌됐든 x, y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접선은 얘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찾았고 아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연립을 해보니까 어떤 식이 나왔냐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3이 0이다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를 풀기보다는 봐봐 여기에 있는 이 y를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을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1x를 구하는 게 이제부터 문제가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식을 봤더니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8분의 3은 여기다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니까 이제
다시 3에 2? 네. 그리고 다시 5? 예. 다시 4에 5. 다시 4에 5. 다시 7에 2. 기본이죠? 네. 다시 7에 2. 7에 2. 네. 선생님, 9-6번 뭐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뭐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예.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자, 다시 3의 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의 2번. 2번, 다시 3의 2.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거고. 자, 그러면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절대값 접어 올려요. 양수 그치?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가우스는? 가우스는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를 기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가우스의 그래프에 대해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일단 범위가 0에서부터 4까지라고 나와있고, 요즘 아이놈의 주기가 뭐예요? 사인 파이 x의 주기 2.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누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x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죠?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질 것 같네. 주기가 2인데 범위는 3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2고요. 여기가 4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1이고 1분의 1, 1분의 3 이런 거. 됐니? 자, 여기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가우스를 씌운다는 거예요. 가우스를.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 각각의 y값들의 가우스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0. 몇몇몇몇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몇몇몇? 그럼 여기다 가우스 씌우면 뭐야? 0이지. 그치?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가 0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 값들에다가 내가 가우스를 씌울 거니까 이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 1일 때는 가우스를 씌우면 딱 1이 되겠지. 2분의 1, 1이 되겠지. 이 y값에다가 내가 가우스를 씌우면 1이 되니까 정수가 딱 나와버려. 근데 여기다가 작은 거에다 또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 0이 되죠. 0. 얼마 얼마잖아요. 여기가 조금 내려가면 0.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여기까지도 0이 된다는 거. 자, 조금 더 내려가면 가우스를 씌우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지. 마이너스 1. 이때부터는 가우스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쭉 가겠네요. 쭉. 맞아요? 쭉 가다가 이렇게 나있어요. 그럼 여기 또 가우스 씌우면 뭐예요? 0이죠? 맞니? 언제까지? 이때 전까지. 그럼 이때 또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 1이 다시 0 되고 이렇게 칠해지겠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게 가우스의 그래프. 오케이? Y값의 가우스를 씌운 것들을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버리고 거기다가 그리는 게 사실 제일 빨리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마다 다 나와야 돼. 그러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버린 다음에 가우스를 그리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문제만 가우스로 나오고 하지만 얘는 가우스 벗기고 나왔어요. 1번으로 그리고 9-3에 1로 나왔어. 무슨 문제만은 가우스? 문제는 막 가우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아~ 그래서 이거 애들 훔친 거예요. 아, 가우스를 그렸는데 네. 여기가 가우스가 안 됐다는 거죠? 아, 맞아. 기억나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나요? 그거. 기억난다. 네, 근데 저 점도 그래프 응? 어떤 점? 이 점들? 네. 타인 그래프요.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 1을 지난다라는 거. 걔는 뭐 마이너스 선생님,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x축의 성분을 보는 거예요? 0이니까. 여기다가 가우스 씌우면 0이니까. 아. 0. 네. 얼마 얼마에 가우스 씌우면 0이니까. 이때 계속 0이라는 얘기죠. 근데 1에다 가우스 씌우면 1이니까. 1보다 작아지는 거에 가우스 씌우면 다시 0이니까. 오, 그래.
예. 네. 9-4의 5번 같기 6-4의 5번.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를 보면 일단 Y축으로는 이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치? Y축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바뀌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코사인든 사인든 거기다가 두배만 하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기를 본다면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밖에 안 찍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라는 얘기야? 4지. 그럼 한 죽이려면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대칭성을 끼니까. 이게 하나의 사분면 그럼 이놈의 죽이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8이겠죠.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죽이 볼까요? 그럼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0이네. 그럼 이만큼이 죽이가 이만큼이 몇이야? 4. 그럼 얘도 주기가 몇이에요? 하나. 주기가 똑같은 그래프야. 아까 뭐 그럼 주기가 왜 8인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아 5번에 5만큼 평행 이동에 따라서 5번 보면 5번 보면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gx의 그래프를 y측 방향 안쪽 두 개 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봐봐. F랑 G가 겹치려면 F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느냐 이거지. 그럼 여기가 어디 오면 될까? 얘가? 여기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1로 오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똑같아. 상관없어.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꼭 저렇게 정확, 왜냐면 얘를 5만큼이니까. 쌤, 왜 그게 평행이 되냐?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F라는 그래프를 G랑 어느 정도 겹치게 하려면 일단 G를 두 배 해야지 그래프 형태가 똑같아지겠지. 네. 삼각함수니까. 그러면서 여기 F라는 그래프를 F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표현을 시켜야지 G가 똑같아지겠지. 아, 완전 겹치게 하는 거. 완전 겹치게 하는 거. 5만큼에도 똑같은 거. 5만큼에도? 지금 이런 문제를 원래 겹친 상태에서 구하거든요. 아니 5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라서. 전 조건만 이동해도 되는 줄 알아요. 조건? 아 2번. 저 총총이가 2번. 얘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2번? 네. 왼쪽으로 2번. 그럼 왼쪽으로 2번 하려면 얘가 어디로 되는 건 얘야? 아, 걔 말고 그. 얘가? 얘가 어디? GX가. GX가. 2번만 이동하면 돼요? 2번이라는 게 좀 2번 이동하고 늘려야지. 그러니까 이동하고 늘려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프를 다 안 그려서 그런가? 그래서 얘기하기 힘든가? 자 어쨌든 한번 풀어보면 이 F랑 G랑 겹치기 위해서 일단 G라는 그래프를 두 배 해야지 똑같겠지. 그리고 F라는 그래프를 얼마만큼 당겨야지 G랑 똑같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당겨야겠네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 근데 마이너스 5는 똑같잖아. 마이너스 5는 똑같잖아. 왜냐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안 똑같을 것 같은데. 안 똑같은 것 같은데. 5만큼 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나? 안 똑같아. 얘가 여기 나오는 거는 13일 때 나오는데, 13? 주기가 8이니까. 이런 형태가 이쪽에 나오면 13에 나와요. 이런 그럼 X축으로 갈 거면 3만큼이 돼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아니야. 그러니까 안 똑같아. 선생님도 틀린 거를 계속 보고 왜 똑같지 생각하니까 얘기를 해보면 얘 주기가 8이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형태 나오려면 여기 13에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X축으로 얼마큼 되면 돼요? 3만큼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냐? 이런 식이 이런 식은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요? 풀어보고 그래. 거기서 거기 아닌가? 답지는 G를 땡긴 거니까. 답지는 G를 이동시킨 거고. 선생님은 그냥 보이니까 F를 이동시키고. 그 차이죠. 그럼 G라는 거를 보면은 G를 F랑 같게 하려면 G는 X축으로 5만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답지는 G를 땡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G를 5만큼 땡기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F를 땡기든 G를 땡기든.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F5랑 G0이 같냐라는 거네.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똑같네. 그쵸? 여기다가는 5를 넣으면 똑같지. 그러니까 어떤 식을 갖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를 한 점을 찍어놓고 보는 게 제일 좋지. 주기도 마찬가지로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구한다는 주기로 참 궁금증은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같냐? 다시 5번 갈게요. 이거는 연습 문제가 어려운데 9단은 연습 문제예요? 숙제 아니었어요. 선생님 숙제가 9단은 받았어요? 아니요. 기본 받았어요. 90기본. 지금 숙제 내려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9단은 연습이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렵다고요? 네. 보세요. 기본부터 질문 보세요. 선생님 아마 그냥 다 풀으시면 될 거예요. 다. 익숙하죠. 1번부터. 시험할 때 더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아, 아, 학생을 위한 반이 아니었어? 학생을 위한 반이 아니었어? 몰랐네. 아, 저는 성장 중이었던 거예요. 직원의 그렇게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못했네, 그거는. 발사이다. 엘기준 심화. ADP를 구하라, 이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유진아. 네. 이놈의 최댓값은 뭘까요? X의 범위 네. 없죠? 응. FX의 최댓값은 뭘까요? X의 최댓값이요? 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왜? 왜 가우스, 아니 이거 뭐죠? 절대값 같아요. 아, A의 절대값 더하기 B 가 최댓값이죠. 그쵸,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썼잖아. 네. 그럼 최대값은 뭐라는 얘기야? A 더하기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5다라는 거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준이가 이 파이라는 건 얘는 뭘 줬다고 생각해야 돼? X의 P값 줬어요. P값, 개수를 준 거지? 네. 맞아, P가 뭐란 얘기예요? P는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풀마이이어도 되는데 P는 1이다 이걸 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P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 이거는 A의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 A, B에 대한 식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A, B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면 6분의 파이는 자 여기 6분의 파이가 왔어. 그럼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변한 공식 일단 변하고 몇 4분면? 3, 4분면이네?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 내가 심화반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각 변한 공식 알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b가 뭐란 얘기예요? 2분의 5다 라는 식으로 좋겠지. 그래서 얘랑 왜? 그게 어디 있어? 뭐라는 거지? 사람 있어요. 무시하세요. 누구 기다려요? 나를? 아니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2분의 1a는 2분의 15. 그래서 A는 15. 그럼 A가 15니까 B는? 맞아요? 아, 15? 왜냐면 지금 15. 끝. 넘어갑니다. 다음, 다시 6번. 한 20개도 한번 낼까요? 수학을 많이 못하니까 이제까지 합쳐야 돼요. 문제가 많아요. 저번에 숫자가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저번에 숫자가 많았어요. 너무 많다고. 반말을 해요. 다시 여기 1번, 2번. 선생님, 저 물 잠깐 빨리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결정이 그 복사기 보면은 선생님 이거 프린트 이거 10다운 있으세요? 선생님 뭐예요? 그거 숙제예요? 오늘 내가 10단원 풀... 그거 숙제예요? 아니 10단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단원이 없어요 지금. 아... 10단원 싫은 말이에요. 숙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 무슨... 자 숙제도 아니라서 아 2번까지 같이 해요. 쌤 기다리는 거 맞다니까요. 쌤 이렇게 얼마나 당황했어.
모르는 사람. 자, 봅시다 얘들아.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의심해야 될 거 두 개 얘기해보세요. 최대값과 최소요? 최대 최소를 구하래. 너네 어떻게 풀어요, 최대 최소? 그냥 풀죠. 오케이, 그래프를 그린다, 산술기야. 보면 보여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야. 아니면 그래도 그냥 보여요. 산술기야가 뭐였죠? 산술기야요? A, B, A 플러스 A 플러스 C, B, A 플러스 A. 이게 산술기야고 하네. 쌤, 조합평균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조합평균은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나와요? 그거 시험 문제 많이 여기 나와요. 기억하는데 신기해. 현정 스아크레인 나와요. 시험 문제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배웠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사인 x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하면 항상 삼각함수도 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절대값 그래프네. 그럼 일단 V자. 가장 중요한 점은 2분의 1,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면 1은 여기 있겠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럼 t가 몇일 때가 최소예요? 2분의 1일 때가 최소고 t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다. 그럼 t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y는 1,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는 2. 그럼 실제로 눈으로도 보이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다, 2분의 1일 때가 최소다. 실제 눈으로도 보인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코사인 x가 몇일 때가 최대예요? 최대이려면 얘가 제일 작아야겠지. 코사인 x가 1이면 최대겠죠? 오케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최소가 되겠지. 맞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아까 꼬치꼬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는 그래프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y는 3-t-1 이라는 그런 거.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가장 중요한 점은 3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다. 그럼 최대값은 t는 1일 때 최대값은 t는 마이너스 1일 때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2,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2. 나올 리가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꽤 상절대야. 자, 9-7번 갑니다. 9-7번. 줄게요. 선생님, 근데 10단원 질문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 9단원 밖에 질문 안 했으니까. 틀 리가 없죠. A, B. 9-7번 갈게요. 1번. 3천원 주려고 계속 저를 파산했던 거구나. 안 돼, 현금 없어. 제대로네요. 자, 먼저 얘기할 때까지 받았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자, 봅시다. 여긴 범위 없다. 얘는 범위가 없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sin x라는 걸 내가 치환하면 되겠지? 자, sin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자, 그러면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래요.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지. 이게 괜찮아요? 에이, 그 정도 나와. 아, 이건 괜찮아요? 그쵸? 이거 사실 이건 삼각비지, 삼각비. 운동 90도 돼가지니까. 자, 그러면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t는 2. 오케이? 그럼 t가 0부터 1까지란 얘기니까 0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최대값은 t는 0일 때가 되고 최소값은 t는 1일 때가 되고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3이고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뭐야? 오케이. 자, 이렇게 아래 갑니다. 자, 아래 가서 보니까 일단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제가 다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는 사인 제곱에서 나왔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거는 바뀌죠. 삼상면이니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S하고 C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한 문자로 통일해야겠지? 여기는 S제곱을 1-C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C제곱 더하기 4C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오케이? 이때 C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X의 범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는 겁니다, 항상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C는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1. 됐나요? 자, 최대값은 C가 1일 때가 최대고 최소값은 C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고입니다. 1을 대입하니까 최대값은 5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최소값은 3. 오케이. 자, 그래서 혹시나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아직까지 꼭지점 찍는 친구 있으면 꼭지점 말고 계속 쭉 그리세요. 끝! 와, 너무 끝났다. 문제가 나왔지만 문제가 나왔지만 무슨 문제? 오늘 숙제인가봐. 아, 숙제였어. 다음에 남겨야지. 그다음 몇 문제야, 숙제. 뭐야? 저 희망찬 포옹 뭐예요? 다음에 남겨야지. 건강하네. 멋있다. 어, 제가 월요일에 학교 불려가거든요. 주말에 하면 되죠. 학교 안 산 줄. 쌤, 주말에 부모님이 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통화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요즘에 통화를 너무 많이 해요. 요즘 애들 맨날 저 엄마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바로 전화해요. 바로 통화하죠. 저번에 그때 유진이도 했죠, 지금? 네. 그쵸? 유진도 거짓말 쳤잖아요. 거짓말 쳤잖아요. 아니, 전화했는데. 거짓말 쳤잖아. 엄마가 뭐 9시까지 오라 했다고 해가지고. 아, 저 진짠데? 진짜인데 그래도 저 그때 갔잖아요. 공부쟁이를 만드시네.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와. 그래요? 통화해야 되는데 바로 통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아 어이없네. 그냥 살룰라 개선봐. 요즘에 코로나를 비밀 여러분들이 불안을 많이 쳐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전 불안 안 쳐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 얘들아 10단원 질문합시다. 10단원 그냥 처음부터 해주세요. 진짜로? 네. 서점이에요? 아니요,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자, 질문. 1번. 2번, 3번, 4번. 아니, 5번밖에 없어요. 6번은 없냐? 아, 이런 거 해줄까요? 네, 쌤, 저희는 차타니까 2번은 건너뛰게 해줄게요. 안 되는데? 내가 이번 질문일걸? 어쩔 수 없네요. 얘들아, 질문 해볼게요. 기다려보세요. 10번이야? 네, 10단어. 저요, 1번에 2번. 1번에 2번? 1번? 2번에 3번. 2번에 3번. 네, 2번에 3번. 그냥 2번 해줄게요. 그리고요? 네. 네, 그래요. 이거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축하해도 되잖아. 3번에 그래블리에요. 3번? 네. 그래블리냐고요? 아니 그거래요. 모르겠어. 아 그냥 불리래요? 3, 2, 5, 5였어요. 아 이렇게 쭉해요? 여기 그래블리로 그래. 자 갑니다. 10-1에 2번 들어갈게요. 아니 범위가요. 여기 갑자기 2파이 4파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봐봐. 코사인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얘를 치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2x를 t라고 치환하면 2x니까 범위가 달라져. 여기다가 두 배를 한 게 t니까. 그래서 4파이까지 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4파이? 여기까지가 4파이고 내가 구하려는 건 2분의 1이 여기 2번 구하는 거지. 그럼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에요? 저 60도. 60도. 3분의 8.
맞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기점으로 할까? 여기? 여기가 2파이죠? 그쵸, 그럼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겠지? 여기는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 4파이죠?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4개를 T가 얘란 건지 T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T가 3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5파이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7파이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11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T는 2X예요. 그러니까 X는 이거 나는 5파이 2X니까 14파이 네. 11파이 7파이 11파이 아, 이해 같다. 아니, 갔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 갈게요. 로그 다 까먹었는데. 왜 로그가 나는데? 또 로그 다 까먹었어? 응. 제가 6단원을 안 풀어가지고. 왜? 그때 넘어갔거든요. 일단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라가 문제인데 코사인하고 사인 둘 다 있으니까 한 문자로 통일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통일한 걸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s제곱 마이너스 s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고요. 2s제곱 더하기 s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s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되고 s는 2분의 1도 되도록 됩니다. 끝나요? 범위 있나요? 범위? 0부터 2파이. 자, 그러면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sin x는 이렇게 생겼고 오케이? 마이너스 1인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여기 뭐예요? 2분의 3파이. 오케이? 자, 2분의 1인 건 여기 이렇게 2분의 1이 있겠네. 자, sin은 언제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 맞아요? 그럼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파이에서 6분의 8만큼 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1인 x는 2분의 3파이가 답이 되는 거고 얘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3파이. 자, 넘어갑니다. 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식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그래프로 하세요, 여러분. 되게 막 알려준 거 이상하고 써먹다가 그러다 망했어요. 그 S 사인 구할 때요. 그 1을 제곱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식에 1이 있잖아요. 그거를 1을 이렇게? 그 다음? 그럼 안 돼요.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래요? 괜히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 여기 갈게요. 여기 일단 이렇게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어때요? 별로예요? 정말 좋아요. 아,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얘는 s제곱 더하기 c제곱에 s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오케이? 근데 얘가 1이잖아요. 지워지면. 그리고 식을 다시 써보면 2s제곱 마이너스 2c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넘어. 그럼 이제 또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합니다. 한 문자로 통일을 해보면 네, 1-s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니까 4s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s제곱은 4분의 3이고 s는 꼴마 2분의 루트 3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은 언제 2분의 루트 3이에요? 62 3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다 3분의 형태라는 개념이 있죠. 맞아요? 기억나요 혹시?
쌤이 야매로 가르쳐서 어? 아 형상도 봐서 기억나요? 야매로 가르쳐서 야매가 아니라 저 원래 쌤이 증명해주는 거 이제 이해해봤어요. 아 그래요? 쌤 야매가 뭐예요? 아니 야매 아니에요. 야매 아니라고. 특수애라는 거라고 해서 원래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래프로만 무조건 해보세요. 설명을 안 해줘도 야매라는 것 같아서 그때도 그러면서 넘어가셨잖아요. 아니야 그때 설명해줬어. 자 일단 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지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걸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네. 언제 2분의 루트 3이야? 그렇게 사인 몇이 2분의 루트 3이야? 아 그렇게 구하는 거였구나. 어. 3분의 파이. 항상 여기 예각을 알고 있는 거야. 예각을 항상. 아까부터 교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요. 아니 항상 예각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가 대칭성 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3분의 4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라는 이 놈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를 더하는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이 파이에서 3분의 파를 빼내가 됩니다. 끝나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일반 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 x가 뭐 어떤 애가 있는데 이 x가 세타를 얘가 예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고 아, 마이너스일 때는 파이 더하기 세타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필요 없어요. 그래프로 하면 돼요.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배우는 줄 알고 저번에 조교쌤한테 질문하면서 막 저렇게 설명했던 조교쌤 못 알아. 네 이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할 때 아 그냥 얘네는 다 똑같은 꼴 나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특수감만 정리한 거거든? 그렇게 말하네. 조교쌤이 쌤이 잘못 가르쳐주신 거 아, 맞아요. 야매 왔네. 참고 해주세요. 어? 3번 해줄게요. 그냥 지웁니다. 아 야매 맞았네. 야매 아니라고요. 괜히 가르쳐줬어. 저거 내가 왜 했냐면 내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괜히 저거 했다가 괜히 했다가 야매 그 소수명이 저거 다 쓴 거거든. 학교 소수명이 대칭도 안 되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쓰지 말아야겠다. 자 봅시다. 어 뭐야 탄젠트 x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탄젠트 x? 그럼 일단 양쪽에 탄젠트를 곱하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에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탄젠트 x가 루트 3인 것과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인 것과 오케이? 그럼 탄젠트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1까지 합니다. 만나요. 예.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0. 이놈의 정근선은 뭐예요?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뭐예요? 파이. 이 정근선은 뭐예요? 2분의 3 파이. 아? 2파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하나하나 표시할 때 직접 머릿속이 좀 굴러가야 되거든? 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왜 파이인지 여기 하나의 사분면을 얘기한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얘 이런 형태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주기가 이만큼이란 얘기지? 오케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란 그런 거를 계속 정리하면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찍어가면서 자 그럼 가보면 탄젠트 x가 루트 3인 거 찾아볼까? 루트 3인가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자 그러면 예각의 범위에서 탄젠트가 언제 루트 3이야?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게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탄젠트가 언제 마이너스 1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탄젠트가 언제 마이너스 1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탄젠트가 1인 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탄젠트가 1인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마이너스 1인지를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치? 자, 탄젠트가 1인 걸 찾아보면 네 탄젠트가 1인 건 여기가 4분의 8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을 때가 1이야. 그럼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을 때가 1이라고 하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4.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요. 2파이 마이너스 4. 됐나요? 그래서 4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가 4분의 오케이. 그리고 탄젠트 x가 1이라는 건 언제 갔냐면 분모가 4고 기하분수의 형태일 때 가는 거예요. 흘리세요. 받아먹을 사람만 보고. 오케이? 이러면은 무조건 1이라는 형태를 갖는 거야. 뿔마 1 가져요. 뿔마 1. 오케이? 뿔마 1이라는 걸 갖는 거야. 근데 얘는 1,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플러스. 그럼 또 어디가 플러스일까? 3, 4분의 1이 플러스. 그럼 나머지 2, 4분의 1하고 4, 4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 오케이? 받아먹을 사람만 먹을게요.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찾을.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걸 찾을. 오케이? 그럼 코사인 x가 언제 2분의 1이야? 오케이, 3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1의 값을 가지려면 3분의 파이 형태에서 기하분수를 줘야 돼. 그러면서 4, 4분면 찾는 거야, 4, 4분. 그러면 3분의 파이. 오케이? 헷갈리면 쓰세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네, 1, 4분면하고 4, 4분면이요. 됐나요? 너무 어때요? 알고 있으면 편한데 그래프 또 써버렸네요. 진짜 지울게요. 3분의 파이인데 4분의 1과 같고 마이너스 1이 네. 루트 3에 따로 따로 중간에 놓친 것 같은데? 두 문제를 푼 거예요, 두 문제. 근데 왜 아까 전에 y는 1이라고 아, y는 마이너스 1인 게 뭔지 모르니까 아, 예. y는 1이라는 걸 찾은 다음에 계속 계속 2개요. 자, 3번 갈게요. 다시 3번. 시간 좀. 삼각방정식이 실근을 지금 이따 쉬는 시간에 올라오셔야 돼요. 네,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우리 싫어해. 그러지 마. 내가 실근을 갔어. 선생님, 밑에 여기서 저희만 가요? 네. 좋다. 자, 컴온! 컴온! 자, 일단 얘가 실근을 간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일단 한문자로 통일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일단 이러한 2차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2차식. 그러면 얘가 내가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유는? 이유는? 거의? 왜 안 될까요, 뭐야? 네? 정말 뭐라고요? 지금 다시 해주세요. 얘가 실근을 갖는 A의 범위를 구하래. 예. 아, A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서 네. 내가 얘를 2차식으로 바꾼 거야. 네. 그러면 이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실근을 갔네? 판별식이 없다? 크거나 같겠네? 하지만 틀렸다는 거지. 아, 알아요. 왜? 그 C 범위가 있잖아. 그치. 이 C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코사인은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별식만을 조사하면 여기서 근이 두 개가 3이랑 4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도 얘는 성립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이 문제는 이러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보여드리고 즉 근의 분리를 풀어주세요. 얘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 2차식이니까. 그리고 축을 표시하니까 1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4, 1 여기에 근을 가져야 된다. 근을. 근데 1은 여기에 이미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맞아요. 그리고 여기로 되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가, 세 번째 대칭 축을 조사할 것이다. 김춘, 잠 갈게요. 자, 판별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될까?
너네가 생각하는 거야. 네. 0보다 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네.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등호값 더 되는지 안 되는지. 등호값 더 적어놨잖아요. 응? 예미한테 값 적어놨잖아요. 등호는 붙여도 돼요. 따라와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얘들아. 왜 붙여도 되냐면 등호값 둔다는 얘기는 얘와 접한다는 얘기지. 그럼 접하면 축이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분이 1로 존재하는 거야. 1로 여기 범위에 딱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함수값은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조사하는 얘기네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0이 돼도 되고 0보다 커도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축은 나와 있으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분다고 그냥 판별식을 써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함수값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마이너스 1과 1까지 안에서 두개 같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될 건 판별식만 쓰면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단원도 오늘 그거 있어요? 주태 범위. 뭐가? 10단원이요. 10단원 없어요. 9단원도 없어요. 뭐? 며칠 편. 그래블리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3일로 붙이고 있는데. 붙여볼게요. 생각보다 없으니까 11인도 상용로그랑 자연로그랑 다른 거예요? 네? 자연로그랑 상용로그랑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자연로그는 21인 아예 달라요. 자연로그 계산기 쓰면 2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자연로그라고 해서 이상한 거 배워요. 시작되게 뭔가 안 배울 거 있어. 상용로그랑 자연로그 다 있어요. 아니지, 2가 아니라 2예요. 2, 그쵸. 2가, 어머, 위치, 2인 로그다 이렇게 해서. 2가. 그래서 얘를 LN이라고 써요. LN? LN. 위치 2인 로그를 생각했어요. 쌤, 수능 문제 보셨어요? 아, 아니요. 걸렸어요. 선생님, 바로 못 풀어요. 어, 진짜요? 네. 다 먹어봐요. 고상이 와서 소리 지르던 뒤. 통화가지고 봐봤자 특히 나중에 다 몰아서 풀려고 하는데 학교 놓고 있어요. 맛있는 것들 아빠 최악이다. 어민이요. 왜요? 맛있는 것들 나중에 이제 추천한 미적 한번 하고 그때 재밌게 풀려고 좀 왔다 갔다. 누가 최악이라뇨. 자 봅시다. 다음 삼각 부등식을 풀어달라. 얘가 문제네. 일단 얘를 1-c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c제곱 마이너스 3c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c제곱 더하기 3c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제발 이거 맞아요? 네. 무슨 애가 안 되는데?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3c. 아 여기가 마이너스 2. 위에도 2로 바꾸셔야 돼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네. 맞나요? 그럼 C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풀고 얘를 푸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항상 성립하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이 왼쪽은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요. 그래서 나는 얘만 풀면 된다는 거지.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얘만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x의 범위가 0.8.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놈을 찾아달라는 거죠. 즉, 여기가 답이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오케이. 그럼 언제 2분의 1이에요? 코사인이요? 3분의 1? 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일 때 2분의 1인가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지. 네.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겠지? 그래서 얘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한 3분의 5파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쓴다면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방정식을 못 풀면 분식을 못 풀어. 방정식은 이 점을 찾는 게 풀이고요. 부등식은 찾은 다음에 범위로 쓰는 게 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프만 해도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같이 낸 거야. 나는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프니까. 넘어갈게요. 2번 갑니다. 자, 2번. 착하네요. 인수분해 되죠? 네. 탄젠트 x 더하기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탄젠트의 범위를 찾아보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놈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2분의 파이 쭉 그리고 이렇게 하면 파이 이렇게 하면 2분의 3파이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2파이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풀고 싶은 건 1보다는 작은 거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큰 거 이거 풀고 싶은 거 자 그럼 답을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 등호 붙고 여기보다 작은 거니까 등호 안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등호 안 붙지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등호 안 붙겠지 그리고 여기 등호 안 붙고 2파이 여기가 등호 없으니까 안 붙겠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도 찾는 거예요 자 탄젠트가 언제 1인지를 찾아보면 4분의 파이일 때네 맞나요? 그럼 여기는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5 그 다음 탄젠트가 언제 마이너스 루트 3인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인 걸 어떻게 찾는 거예요? 루트 3인 언제 루트 3이야? 3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지? 네.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겠지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 여기는 3분의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겠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야 4파이 말하면 3분의 5파이 왜요? 2파이 3분의 파이 빼는 거 아니야? 3분의 2파이 빼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3분의 파이를 빼니까 3분의 5파이 말 잘 되나? 쌤이 3분의 4파이 하면 3분의 5파이 쓰세요 아 그래요? 페이크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답을 적을 때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리고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그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그래프만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좀 성의 없다 글씨 왜 읽어? 와 장난 안 돼? 익숙해요 평소부터 되게 똑같나? 넘어갑니다 덜 그랬죠 확실히 여기가 내가 좀 심해 옛날에 어! 옛날 몇 분? 17분 가요 가요 일단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조사 먼저 합시다 쌤 차피 안 올 거예요 자 토요일 나인 내가 기분 나쁘게 창희 10시 고민 10시 진원 10시 보강강의실 9시 진원이랑 잠깐만 유진이랑 케인 강의실 넓은 데서 만데 거기 너무 좁아요 여기 좋아요 심각해요 진짜로 아 여기 4층 여기 옆으로 하면 되겠다 아 4층? 추운데 여기 좋아요 저 조금 일찍 가요 저 내일 동생 생일이라가지고 예나 갈비찜 아, 저 내일 김장해야 돼요. 10시? 김장이요? 네. 아, 이번 주에 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일요일 10시? 나는 일요일에 오고 싶어. 근데 선생님 일요일 12시에 오는데. 근데 토요일에 몇 시에 오는데?
일요일 1시로 갈게요. 일요일 1시? 10시에서 12시까지 하다가 토요일 몇 시이드나요? 다시 일부분. 네, 선생님 이번에 다시가 조금 일찍까지 돼요. 일찍 가도 되는데 또 약속 있어요? 40분? 이번 주까지 한 3시에 가요. 선생님 한 10시에 와서 11시에 가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지호, 지호 몇 시? 수원이면 너무 헌거 아니야? 몰라. 그래서 물어봤어. 이거 뭐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 이거 누가 다 잡아? 지원을 안 했어. 확실히 할 줄 알았어. 필기에도 안 들었는데? 중근 실근 허벤 뭐 해줘요? 하나만 택해줄게. 하나만 택해줄게요. 중근 실근 허벤. 쌤 이거 영상 찍어놓으세요. 저희가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허근 할게요. 허근을 가질 경우. 자, 그럼 2차방 정식이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연구가 작다는 얘기다. 판별식 쓰면 얘가 연구가 작다. 그럼 내가 구할 건 이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그래프 그냥 2분의 1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냐 2분의 3분의 8 3분의 5파이 끝. 답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 틀렸는데? 그러네요. 아, 2분의 1보다 크다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0과 0과 3분의 1 0과 3분의 파이랑 크다니까 여기겠네요.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끝! 선생님 실근일 때 한번 더 해주세요. 실근일 때는 판별식 연구가 크잖아. 반대겠죠. 선생님 부등식 풀 때 누구 부등식이랑 꼭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야? 네. 뭐 로그 1은 여기다 정도? 그거만 해봤을 때 통과할 수 있나요? 선생님 실근이요. 그거 부등 안 들어가요. 부등의 등호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 있잖아. 네. 진원아,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면 두근이 뭐예요? 네?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아니, 그러게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일단, 탑이랑 곱이랑. 오케이. 탑이랑 곱이랑? 아, 음수여야 되고. 어? 곱슬 양수 아닌가요? 아, 예. 네. 예. 그 다음 이것만 조사하면 돼요? 아니요. 판별식. 오케이, 판별식은? 유도식으로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 얘기해줘야겠지. 없어요, 과제. 연습만. 맞아요, 연습만. 연습만. 아, 나 너무 모르는데. 자, 부담하시다는 연습이랑. 10단원이요? 보다. 보다. 타요, 여기까지. 깔끔한 착각. 월요일까지죠? 부담한 10단원 연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상하고. 얼마나인데? 40년. 방금 끝났다. 아니야. 아, 쌤. 저희가 쌤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얘 끝난 건가요? 2분 남았어요. 이제 확 줘야 돼. 네, 여기까지 합시다. 와.